올바른 법이 사라져 버려 가지고 견성하는 법도 사라져 버렸고, 저 원신을 얻는 게 결국은 열반이니 견성이니 하는 건데, 남방불교에서 아라한되는 분도 드물어졌고, 북방불교에서 선불교에서 견성하는 분도 드물어졌고, 이제 하단전 원기로 가서 단전을 해가지고 단전호흡 해가지고 제대로 길 밟아가는 분도 드물어요. 다 지금 그러니까 그 예전 어른들 글만 가지고 붙잡고 하다가 다들 보면 제가 보면 그 힘이 약 공부 힘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 얘기해 주면은 다시 또 부응할 겁니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길 안내를 잘해 주면 그 길을 많이 걷는데요. 길 안내가 부족하면요, 맞는 것 같은데도 못 가고 그래요. 서로 못 가요. 앞에 가던 분도 또 낙오해 있고 가다 보면. 근데 아까 내 앞에 치고 나가고 막 자랑 엄청 하고 가던 분인데 또 어느덧 보면 낙오해서 길에 쓰러져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게 정확히 모르고 가다 보니까 업됐을 때는 막 천지가 다 내 것 같은데 또 뭔가 하나 잘못되면 물어볼 데도 없어서 그냥 낙오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같이 공부했었고 되게 힘드시다는 걸 많이 알아서 제가 아는 만큼 많이 까는 거예요. 공부하시라고. 이런 거 어디 가서 거기 그 경험자한테 이거 들으시려면요 많이 내놔야 돼요. 많이 요구합니다. 이런 거 많이 요구해요. 전 요구 안 하잖아요. 제발 하시기만 해달라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전 인류가 좋다고. 전 인류가 길을 알아요. 걷는 사람이 없으면 길은 사라집니다. 아무튼 이게 원칙이라 걷는 분들 많이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다른 분들은 하나나 둘 가지신 분들이 이런 기술이나 정보 그거 못 내놓죠. 쉽게 자기도 평생 그거 얻었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껏 나눠드리려고 공부를 원없이 했어요. 저는 이런 거 나눠드려서 하등 뭐 제가 제 애고가 이렇게 뭐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잘만 하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한 몇 년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저놈은 진짜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거 안 느끼세요? 진짜구나. 그냥 이거 적당히 팔아서 여러분들한테 뭐 뜯어내려는 게 아니고 진짜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 느끼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마음 먹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요즘 좀 이상하다 이거 아실 거예요 바로. 자, 그 일단 기초 수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안 되는 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우리 학당 방식으로 보강하세요. 여기 설명이 다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정신이 기운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얘기는 정신이 호흡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기운을 여러분 느끼는 게 호흡으로 느껴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정신이 따라다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운이 정신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신기상주. 정신이 기운을 떠나지 않고 기운이 정신을 떠나지 않고, 이 얘기 뭐죠? 한 덩어리가 돼서 들어가고 나가는 그 호흡 기운을요 딱 정신을 모아서 하나로 기운하고 아주 밀착해 가지고 숨을 쉬어라. 이건 다른 얘기 아니고 호흡에 몰입하라 이 얘기입니다. 같은 말 어렵게 하기 버전이. 호흡에 몰입하라 너무 쉽죠. 정신이 기운을 떠나지 않으며 기운이 정신을 떠나지 않게 하라. 한문으로 신기상주. 신기가 항상 함께 다니게 해라. 여러분 호흡은 호흡이고 정신은 딴 데가 있죠. 근데 호흡 숨 들어오고 나갈 때 정신이 같이 그 짓을 하면 이게 정신 기운이 함께 다니는 겁니다. 나중에는 따라다니는 것만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단전에 정신이 모아져 있으면 기운도 거기 와서 모여요. 그래서 단전에서 이제 신기상주가 일어나면 여기 오객이라고 하는 정기가 잘 뭉치죠. 호흡이 왕래함에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며, 호흡이 왕래할 때 하단전에 항상 들어올 때 하단전 찍고 또 나가고 또 들어와서 하단전 찍고 이러면 하단전이 근원이 돼서 거기에 기운이 모입니다. 본체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단전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용.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천심이 주요, 원신은 용이다. 천심은 하늘의 중심, 그래서 단전을 말해요. 단전이 근원이고 그 본체고 작용이, 여러분 단전에 집중하는 정신이 작용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거에서, 이 말은 또 다른 게 아니라 아까는 호흡에 집중하라 그럼 이거는 단전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단전에 몰입하라.
이걸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단전에 몰입하라. 멋있는 말이 있는데요. 의수단전 그러죠. 마음으로 지켜라. 어디를? 단전을. 단전에 마음을 챙겨라 이겁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말의 풀이에요. 의수는 단전에 마음 챙김하라. 마음을 단전에다 딱 붙들어 두고 챙겨라. 그래서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본체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작용을 억지로 운영하려고도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단전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은근히 집중하라. 단전에 너무 힘들어가게 하지 마라. 단전에 집중한다고 단전에 힘이 들어가면 배에 힘이 들어가면요 기운이 역상합니다. 배에 힘을 쓰면 기운이 위로 쳐요. 뇌가 띵합니다. 순환 호흡을 못 하시면 머리가 띵해요. 그래서 단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용을 억지로 운용하지 말라는 건요 너무 단전에다가 마음을 챙기려고 너무 마음을 답답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몰입해라. 몰입이 안 된다고 너무 이렇게 마음을 억지로 죄지 마라. 설명이 이 한자 몇 마디인데요. 설명이 정말 친절하게 잘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뜻을 버리고 허무하게 하며 여기서 뜻이라는 건 욕심이에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그거 내려놓고 마음을 텅 비게. 자 여기 뭐 하면 되죠? 학당식으로 뭘로 하라. 자 지금까지 말 엄청 쉽습니다. 호흡에 몰입하고 단전에 몰입하되 너무 힘주지 마시고 몰라 하면서 하세요.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적연하게 마음이 텅 비어있게 하되 항상 비추되. 이건 뭐죠? 호흡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비우되 호흡에는 몰입하라. 다른 건 내려놓고 호흡은 몰입하라. 이게 제가 늘 말하는 대상에 대한 몰입이죠. 견성이 아닙니다. 참나에 대한 몰입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대상 하나에만 몰입하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고 몰라 하고 내려놔라. 몸과 마음을 하는 일이 없게 하면 안정시켜 놓으면 신기가 자연히 정신과 기운이 자연히 자기 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뭐냐면 몸과 마음을 쉬면서 호흡만 이렇게 몰입해서 단전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 뭔가 정신과 기운이 발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도 새로워지고 기운도 새로워질 것이다. 이것은 천지가 함이 없어도 만물이 자연히 길러지고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다 또 비유까지 하세요. 천지가 뭐 하는 거 없는 거 같지만 자 인간이 아니잖아요. 천지는 에고가 없죠. 천지는 욕심이 없는데 만물은 계속 이렇게 번성하고 길러지죠. 이런 것처럼 너의 소천지예요. 대천지가 그러듯이 소천지도 그러니까 지구에 비하면 인간이 작잖아요. 더 큰 대우주도 있겠지만 지구랑 이제 우리를 비교해서 대천지에서 일어나듯이 소천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단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은근히 몰입하면서 쉬고 있으면 알아서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공부 지금 되게 초보자를 위한 설명이죠. 지금 오객편은 2장은요. 공부가 이미 오래되고 고요함에 안정되면 호흡에 대한 몰입이 깊어져서 호흡도 길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호흡이 길어져요. 실제로 호흡이 길어지는 중에 몰입이 잘 되면 잡념이 없겠죠. 고요하게 호흡에 몰입하고 있다 보면 정신이 기운 속으로 들어가서 기운과 정신이 합해진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전에 집중하다 보면 단전에 몰입이 아주 잘 돼서 정신이 기운 속에 들어가 있고 기운과 꼭 하나 된 것처럼 기운에 우리가 몰입을 잘하면 하나 된 것처럼 느끼겠죠. 단전 기운에 몰입을 잘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행과 사상이 자연히 모여서 이게 그거예요. 보세요. 아랫배에 있는 오장육부에 있는 오행이 자연히 하단전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이 순환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사상이라는 것도 똑같죠. 오행 다섯 개로 말하면 오행이고 토 빼고 얘기하면 사상이죠. 지수화풍 사상이나 오행이 지금 그 기운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수화풍의 기운. 자, 지는 무거운 기운이죠. 이 사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사상으로 얘기하면 목 기운이요, 풍 기운입니다. 목이 금이 지 기운이에요. 여기는 화고, 이건 수죠. 그러니까 지수화풍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지수화풍이 하단전에 다 모인다 이래도 되고 금목수와 토 오행 기운이 다 모인다. 이 오행의 기운들을 상징하는 또 동물들도 있죠. 목기운은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목기운이 청룡으로 보이기도 해요. 수행하다가 용을 보시면 그냥 목기운을 봤다.
수행하시다 혹시 호랑이가 보이면 금기운입니다. 여러분 폐, 폐랑 대장의 그 기운이 그렇게 동물로 상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에너지체가 아주 애기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행 단계에 따라. 근데 그건 상징입니다. 내 뱃속에 진짜 애기가 있으려니 하지 마시고 뭐 호랑이가 어디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운을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또 보일 수 있어요. 수행하시다. 수기운은 거북이, 현무, 화기운은 주작, 이 또 가운데 토기운은 황룡,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황룡, 그래서 용이 두 번 나오죠. 청룡, 황룡. 예. 그래서 누런 용. 아무튼 그렇게. 근데 왜 용, 왜 그 가운데다도 용을 쓰냐면 그 용이 모든 변화의 중심이라 가운데 중심자 역할은 용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오행에서 배꼽이 제일 중심이죠. 저 중심이 주제 사방을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그런 그 여러분 자 수리가 좌축 인묘 진 다섯 번째 저 가운데가 수리적으로 5라는 숫자가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좌축인묘로 하더라도 좌축인묘진 하면 진이 용이죠. 용. 용이 변화를 잘 부리고 변화의 중심에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가운데다가 황룡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용화세계 온다 이런 것도 중심자리 용은 중심자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우리 옛날 도인들이 잘 갖다 붙였죠. 지금 이 중심을 누가 하고 있죠? 간토가 가서 여기 있어야 간토가 여기서 토니까 토는 간토 아니면 곤토밖에 없어요. 간토가 가운데에서 자리 잡아주면 간토가 용이 돼요. 이거 그냥 막 그냥 흘려 들으세요.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이거 복잡해요. 따지면 오행 제 주역 강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원리 알려면. 그래서 간토가 용화 세계에서 주인 노릇한다 하는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간토가 어디죠? 간방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용화 세계 주인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저 역학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려면 말 안 나오실 거예요. 간 뭐 용이 어떻고 용오 간 이런 게 이제 단편적으로 아마 머리에 지나가시면 신비하죠. 그래서 아마 되게 기억이 단편적이실 거예요. 저걸 막 깨고 있으면 이상한 놈이죠. 그래서. 또 저게 사주 원리나 이런 데도 다 저 원리가 쓰여요. 제가 대략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양학은 공부하면 재밌어요. 이게 다 통해요. 천문지리까지 막 이제 하나의 원리로 다 설명하다 보니까 한목의 오행만 알면 인체, 인사, 대학중용은 인사죠. 황제의 경우 인체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런 거, 천문유초 이런 건 천문이죠. 풍수지리 다 지리, 다 이게 오행으로 설명돼요. 병법까지도 다 오행. 그러니까 인간이 버리는 모든 짓거리, 인체, 인간의 몸뚱이, 우주, 천지 다 오행으로 설명하니까 오행만 알면 한목의 인생의 그 운명, 사주까지 쫙 그 하나로 들어가는 아주 통합적이죠. 그래서 이런 또 맛이 있습니다. 그 서양 과학이 뭐라고 해도 이 오행 체계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독자 다른 기준이라서 그렇지. 근데 제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오행에 대해 투철이 판 분들이 요즘 없어서 밀린다는 거예요. 서양 과학자들이 미신이야 그러면 나도 좀 부끄럽긴 해 하는 글이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단학을 했지만 몸에 다 오행으로 돌아가요. 몸의 변화가.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행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몸이 기운이 다 오행으로 변화하는데 단전에 기운만 대주면 다 오행 현상이 일어나요. 몸 전체 팔계랑 그럼 12지 현상이 다 일어나요. 좌축인묘가 다 일어나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지. 이건 과학이다는 저는 확신이 있지만 체험 안 해본 분들은 약하죠. 진짜 우주가 그럴까? 좌축인묘가 진짜 우주에도 있을까? 이러면 다 자신 없습니다. 네. 다나가신 분들은 또 과학자다. 자기 몸을 실험해가지고 소천지를 실험해서 또 대우주까지 이해하는 그런 과학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계속 헛소리 나갑니다. 오행과 사상이 자연히 모여서 정기가 응결된다. 별 얘기 없죠? 하단전에 기운 모인다 이겁니다. 그 기운을 모아놓고 보면 왜 정기라고 하느냐?
기운을 하단 전에 다 모아놓고 보면요, 액체처럼도 느껴지고 에너지로도 느껴지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감리가 사귄 것이니 수화가 만났다. 처음 고요히 할 때의 공부이다. 자, 처음 공부할 때 아직 대주천이 안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때 수화가 만난다는 건 뭐겠어요? 오장육부의 수화가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소주천입니다. 그러니까 소주천은 이 중국 고전에 의거해서라도 작은 규모의 이 사이클이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땅에서 지기를 먼저 오행의 지기를 모은 다음에 천지의 오행기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건 대주천이에요. 천지 기운 모으는 건 대주천. 지기 안에서 오행기운 합치는 거는 소주천. 그러니까 여기도 수화가 만나는, 수화 기운 모으는 건데 지금 대주천 얘기는 안 나왔죠. 처음 고요히 할 때,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는 오장육부의 수화를 모으는 거예요. 아직 뇌까지 간 게 아니라고요. 상단전까지 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설명을 소주천 경지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순음의 아래를 양화로 단련해야 하니 그러면 진기가 발생하게 되며 신명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자, 소주천의 극치를 설명합니다. 소주천 이 정도 하면 1단이에요. 지금 이 정도 하면 1단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순음의 아래를, 여기까지 왔는데 또 저리 가야겠네. 다시 보세요. 그림을 잘못 그려서 제가 양 끝에 소주천을 그려놨죠. 자, 수화가 도는데 순음의 아래를 양화로 단련해야 하니, 이게 음기운이죠. 수기운 아래를 양기운이 이제 여기가 하단전 불로 잘 단련하면 또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죠. 진기가 발생하니, 원기가 여기서 나타나니. 그러니까 처음 하단전에 기운 많이 모아놓고 계속 뜨겁게 불을 떼면 이 소리예요. 하단전은 이미 수기를 맡은 곳인데, 여기가 수 맡은 곳이잖아요. 그 음을 계속 뜨거운 불로 떼다 보면 원기가 발동할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기가 발생하면 신명이 저절로 나타난다. 이때쯤 이 정도 원기를 얻을 정도가 되면 상단전에서 원신각성도 된다. 몰입을 해가지고 소주천을 완성할 정도로 몰입을 해서 수행하다 보면 신명도 각성한다는 게 견성도 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도교식 이런 설명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불교식 설명 방법 아시면 예, 그 되게 제약이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얘기가 벌써 1단계에서 수련하다가 원기를 찾을 정도까지 가고 원기 찾아지고 또 상단전에 힘, 원기 찾아지면 상중 하단전에 힘이 가겠죠. 아직 대주천 본격적으로 안 일어났지만 이미 요 정도면 원신 찾는다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정신 찾는다. 자기 참 정신 찾는다. 벌써 견성도, 이게 1단 실력이라는 거 아시겠죠? 오객 2편에서 얻은 정신 레벨이요. 정신 수련 레벨이 단학도 1단급 했고, 견성도 지금 1단급 해놓은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죠. 다 그 실제 있는 말이죠. 꼭 필요한 그림만 그려놔서. 자, 뭘 제가 하려고 하냐면요, 지난 시간에는 설명 그려놓고 설명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들은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연정화기라고 처음 했죠. 도교 수연 단계가 연정화기. 정을 닦아서 기를 얻는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방금 이 현상이에요. 내 정액이라는 건 수기운인데, 내 수기운, 하단전이 수기운 맡은 자리인데 거길 단련해서 거기서 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단전에서 정기 단련하면 원기, 진기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게 지금 일지 이지 불교로 치면, 그러니까 단으로 치면 1단 2단이 지금 이 공부로 얻습니다. 1단 2단을. 이걸 뭐라고 했죠? 인선. 사람 중에 신선. 연기 화 신. 그래서 그 이제 태식이 시작됐죠. 태식이 시작돼서 태식을 잘 이어가 가지고 본격적으로 원신을 배양한다. 원신의 몸뚱이를 배양한, 에너지체를 배양한다는 단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에서 얻으면 이제 아니
2단에서 이제 한 3단쯤 됩니다. 4단까지도 지금 이제 이 공부의 선상에 서게 된. 그러니까 그 에너지체가 몸 밖에 뽑아낼 정도, 뭐 뽑아내서 돌아다닐 정도로 에너지체가 배양이 돼. 그럼 3, 4단 돼요. 그럼 요거를 지선 그럽니다. 지선. 지상선. 요 정도 얻으면 땅의 지구에서는 강자라는 얘기예요. 지선은 지구에서는 강자. 그 다음에 연신, 환, 허. 신, 정, 기 다 갖고 이제 신이죠. 자, 그 에너지체를 잘 배양해서 허를 얻었다. 공성을 얻었다 하는 건 요게 이제 오지보살, 육지보살 됩니다. 5단, 6단 정도 돼요. 요 정도가. 그러면 이 정도면은요. 사실은 원래 천선인데, 예, 제가 지난 시간에 그냥 신선이라고 하자고 설명드렸어요. 즉, 천선이라는 건 이때 자기 공덕이 얼마나 닦이냐에 따라서 천상선이 될 수도 있는 경지예요. 천선도 될 수 있는 경지인데, 공덕을 쌓은 게 없으면 또 지상에서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애매한 단계입니다. 실력은 꽤 닦은 경지. 그래서 이 여기 5단, 6단 이 아래는요, 고단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단자, 중단자, 고단자가 5단부터 고단자입니다. 고단자라고 부릅니다. 이 단학에서는 4단계, 연, 허, 합, 도. 그 텅빔을 닦아서 진리랑 하나 되게 만들어버렸다. 이게 마지막까지 가는 모든 공부 과정은 이건데, 그 중에 특히 이제 7지, 8지, 7단, 8단 정도 되면, 예, 완연한 천선이죠. 천선들이 이제 이걸 닦고, 마지막, 연어합도랑 다른 건 아닌데, 연어합도의 극치가 있어요. 이거를 여도, 도와 더불어 합, 여도 합진. 완전히 참되게 됐다 하는 걸 이게 이제 마지막, 예, 대라천선이라고, 이제 불교로 치면 여기는 이제 거의, 이거 십지보살이에요. 7단, 8단, 9단 다 연어합도에 해당되면, 이 정도면 십지보살입니다. 여도합. 그런데 제가 9단을 여기다 안 붙이고, 원래 여기다 제가 붙여놓은 게 9단, 10단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9단, 10단 또 더 있어요. 9단, 10단 외에 불교로 치면 10단 밖에 불지라는 게 있는데, 불지까지도 포함해요. 구지 십, 이제 불교로 치면 구지, 십지, 불지. 자, 이걸 왜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미 이 도교 이론에는 불교 이론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화엄경이 십지보살에서 끝내는데, 유식학이나 태승기신론이 불지에 가서 완전히 개체성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가 궁극이다라고 설명하듯이 이 불교 이론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글만 해도 완벽한 무국의 경지, 도교식으로는 완벽한 무국의 경지 들어가는 단계를 여도합진으로 봐요. 그러면 이 경우는 단순한 그 신선 중에 최고의 신선, 옥황상제 같은 존재보다는 느낌이 완벽한 무국과 하나가 돼서 온 우주를 구제하는 좀 더 초월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이게 이제 중국 도교의 편천에서 보면 불교의 이론하고 많이 교섭하면서 완벽히 개체성을 초월한다고 해서 저거를요, 여도 합진을 다른 식으로 뭐라 하냐면 허공분쇄라고 합니다. 허공분쇄. 그 제 원고에 다 있죠, 한문. 허공이 돼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개체성을 없애버린다. 이런 살벌한 표현이 등장하는 게 무국으로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또 역으로 불교처럼 법신, 보신, 화신을 놔두듯이, 이제 보신과 화신을 법신이 놔두듯이 오히려 완벽히 사라지니까 진짜 대라천선이 돼서 우주를 경영한다. 이런 개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화엄경에도 개체성을 가진 궁극의 보살, 십지보살을 강조하는 경이 있고, 완벽히 공에 들어가는 걸 강조하는 경이 있듯이, 도교도요, 대라천선이 의미하는 게 굳이 십지를 말할 때도 있고, 지금 이 경전처럼 왕중양 조사 심전은 이쪽입니다. 완벽한 허공까지, 허공으로 이렇게 사라져야 된다. 음양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는 음양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완벽히 무국으로 돌아가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불교가 공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그러면 무국으로 돌아가자. 완벽히 돌아가자. 이런 이론이 서로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막 갖춰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중의왕 조사 심지어는 저기 불지까지 가는 단계를 중시하고 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한 1단까지 왔어요. 1단까지 오는 공부를 이 2단에서는 다집니다. 단은. 2단에서 이제 더 다져요. 자, 어떻게 다지느냐. 1단까지는 지금 원기를 얻었을 뿐이죠. 그럼 2단 가는 과정에서 뭔 일이 나느냐. 이제 대주천을 원만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원기가 각성되면 대주천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운이 충만한 대주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길이 한번 열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단전에 축기가 제대로 돼가지고 하단전이 제대로 발동해서 살아나서 대주천이 일어났을 때를 진짜 대주천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봉호 선생님 때요. 대주천이 호흡 짧아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면요. 대주천 아니라고 다 그랬어요. 그건 대주천 아니야. 대주천은 호흡 2분 이상 해서 그 증상이 나야 돼. 대주천은 쉬운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대주천 제대로 돌리는 사람 거의 없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하신 거는 그 대주천을 우리가 쉽게 기운 좀 몸에 돈다고 대주천. 중국은 또 특히 중국식 수련은 그렇게 시각화하게 시켜요. 자꾸 집중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아니다. 기운이 제대로 차서 돈.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중국 도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수련 꽤 한다는 분인데 그게 통해서 좀 유명한 분인데 알을 하나 잡아가지고 굴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6, 7년 이상 계속 굴렸대요. 근데 저한테 매일 쪽지를 걸어왔더라고요. 공부가 진척이 없다고. 딴 데서는 뭐 꽤 무슨 막 교주 소리 듣는 사람인데 저한테 쪽지 보내서 메일 보내서 아마 가르쳐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호흡 어떻게 하니까 호흡이 짧아요. 그걸로는 안 된다고 호흡을 늘려보라고 했더니 호흡을 조금 늘리더니 그동안 알 하나 굴러가던 그 경락에 임동맥에 기운이 이만큼 갑자기 굴러가면서 그렇게 굴러가면 정수리를 망치로 때린 것처럼 딱 때리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큰일이 아니라 기운이 돌다 보면 원래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 한번 겪더니 쫄아가지고 멈췄어요.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멈췄어요. 뭐야? 그래서 제가 중국식 수련 허망하다는 게 호흡이 짧아가지고요. 도는 기운 자체가 형편없어요. 그걸로 돌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본인은 돌린 지만 벌써 6, 7년 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돈 적이 없어요, 지금. 그거 말아. 시냇물처럼 절절절 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거대한 강줄기가 돼서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견뎌내서 몸으로 이렇게 이겨내야 이제 에너지체가 또 개발돼요. 그래서 너무 차원이 달라서 뭐 법은 우리가 간단한데 나중에 효과는요, 그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적당히 하다 제가 내 말 안 들을 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연락 안 오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뭔가 좀 하신 분들은 많은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학문인데 학문이 그대로 몸에 일어나는 거고 그대로 또 학문인데 되게 분리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담으로만 계속 공부하시려고 그래요.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원리가 있어요. 그 법칙을 아셔야 돼요. 자, 3장 이제 그러면 이제 산약으로 가볼게요. 대약을 생산했다. 자, 대약이 있으면 소약도 있겠죠. 소약은 뭐냐면 이 원기가 여기서 발동했죠. 자, 아유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원기가 발동해가지고 소주천이 먼저 1차 완성이 돼. 이때 대주천도 시작되는데 대주천도 시작되면서 동시에 소주천이 원만해져요. 그러니까 소주천 먼저 결실 보고 대주천 완성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뭐냐면 대주천은 시작돼요. 원기가 각성되면 갑자기 기운이 동맥을 뚫고 올라가거나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안정적으로,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뚫고 온몸을 다 열어요. 그런데 여는 과정에서 대주천도 열리지만 그동안 닦아왔던 소주천 안에서 일단 결실이 또 맺어져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요. 그래서 알고 관찰해야 됩니다. 소주천이 원만해지면서 땅의 오행의 기운의 정수가 하단전에 모여서 1차 수정란이라고 제가 부르는 그 약물이라고 그래요. 도교에서는 금단의 재료란 뜻이에요. 약이라는 거는 네단을 만드는 재료. 네단의 재료란 뜻입니다. 작은 약이 만들어진 거는 소주천의 완성을 통해 만들어진 그 약물이에요.
선천 전기신이긴 해요. 자, 선천 에너지이긴 한데 지기를 단련해서 얻은 선천 에너지를 1차 수정란, 2차 수정란은 이게 이제 내부 여기를 완성시키고 나면 대주천에 집중해가지고 천기 지기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 짓을 계속 하는 중에 하단전에 아주 이제 전기가 튼튼해지겠죠. 그 정도가 되면 대약이라 그래요. 대주천을 통해 단련한 천기지기가 버무러진 2차 수정란. 이제 이 약물이 완성되면 이제 이게 이제 그 대약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단위에 이제 사실 그게 그대로 단위에요. 그게 그 재료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견성한 정신이 합치되면은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약물이 그대로 단이에요. 그 약물 정신이 그 약물을 얻으면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신이 만나면 단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이미 그 전기도 단이죠, 사실은. 그 전기를 얻었으면 신이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물을 얻을 정도가 되면 이제 그걸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중국 토기에서 이 약물 대약을 얻었다는 건요. 이미 이제 금단을 만들 재료가 다 갖춰졌다는 거니까 보세요. 이게 사실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대약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기운이 여기만 있겠어요? 돌아서 올라가죠. 그럼 상단전에서는 전기신이 다 만나죠. 이걸 단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러니까 거의 같은 겁니다. 약이 그냥 또 단이에요. 근데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약을 가지고 단을 만들어서 자 그냥 순환 중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렇게 다 못 느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을 어렵게 드리냐. 중국 도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해놔서 저도 어렵게 해야 돼요. 중국 도교에서 하는 말을 설명해야 되니까. 자, 하단전의 약물이 익을 대로 익어서 올라가면 상단전에서는 단이라고 부르는 거지. 전기신이 만났으니까. 근데 여기도 애초에 신이 여기 가서 이미 만났기 때문에 여기도 단이에요. 근데 굳이 구분해서 이 대약물을 가지고 상단전에서 단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를 복용했다고 해요. 그러면 약물을 가지고 단을 만든 다음에 복용을 해서 아랫배 이제 이 중단전과 하단전 사이 배꼽에 이 기운이 여기를 누런방인이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애를 키운다 그래요. 여기도 중궁이라고 그래요. 중궁인이 해요. 중궁. 황방은 어려운 말이고 중궁이라고 이렇게. 왜 황이냐? 누루황자가 가운데 흙토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전은 수기운이고 저 명치나 심장 쪽은 불기운이니까 중간에 토기운이 배꼽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애가 자란다는 거예요. 배 정중앙에서. 그래서 누런방이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그 애기 엄마 자궁에 해당돼. 자궁. 자 그러니까 하단전은 아니에요. 하단전은 불기운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이 불기운으로 이 중궁에 있는 애가 큰다 아니면 이 불기운으로 솥 안에 단약이 익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단을 구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단전은 불에 해당되고 배꼽쯤에 이제 커가요 애가. 그래서 자 보세요. 이 큰 약물을 먹고 단을 만들어서 그걸 복용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단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려와가지고 중궁에 딱 안착해서 여기서부터 애가 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2차 수정란이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착상해서 여기서부터 애가 자란다. 그래서 제가 2차 수정란 이런 수정란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제 그게 자궁에 안착됐을 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태아가 결성을 했다고 해서 결태라고 그래요. 도가 영어로. 지금 도교 대학원입니다. 결태, 매질결, 결혼할 때 결제했죠. 매질결, 태아태. 이때부터 태아가 결성됐다 하는 거는 이건 상징적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애가 숨을 쉬는 건 상징적인 거고 실제로 우리 에너지체가 태아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에너지체가 우리 몸이 사실은 자궁이고 우리 에너지체가 자라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대주천 겁나 돌린 뒤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대주천을 많이 돌려서 단전이 익을 대로 익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체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거를 결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태가 될 정도면 여기에 결태가 됐을 때 여기는 단이 만들어졌겠죠? 금단이 완성될 때 아까 이 뭐 빛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빛은 그 공부하기 전에도 이 단학 안에도 빛은 나오죠. 그러니까 빛이 나왔다고 된 게 아니라
상단전에 전기가 꽉 찼다는 징표로 빛이 나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단전에 그 전기신이 꽉 찰 때가 와요. 그 꽉 찬 전기신을 금단인이 현묘한 구슬이라고 현준이 그래요. 다른 경계, 어떤 경계에서는 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불교식으로 살이. 살이라고 표현해요. 구슬이 하나 맺혔다고 그래서 살이, 현주, 금단 그러면 상단전에 꽉 찬 전기신을 말해요. 됐죠? 티벳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해요? 정광명. 청정광명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그게 2단. 지금 요게 2단까지입니다. 2단이 되면 요 정도 증상이 일어나요. 원래 미리 얘기하면 상상 임신을 하세요. 여기서 애가 숨 쉬는 것 같고 눈 감으면 막 빛도 보이고 아 이거구나 올 게 왔구나 하고 이제 막 머리에 구슬이 있는 것 같고 구슬이 자꾸 굴러다니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상상 임신 하실까 봐 말을 안 하는데 몰라요. 아무튼 이왕 했으니까 자명하게 해드릴게요. 정신이 그래서 이제 대약을 만드는 단계를 지금 이제 갑니다. 설명 좀 앞서 나갔어요. 설명이 정신이 곤궁 하단전입니다. 하단전을 잘 지키면 진화가 저절로 나타난다. 정신이 하단전을 불잡고 있어요. 보세요. 자, 아까 진기를 찾아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 보면 하단전을 지키면 진화 있죠. 하단전에서 여기 진화 불이 일어나죠. 원기의 작용으로 인해서 신장 사이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나서 저절로 나타나서 곤궁은 곧 약을 생산하는 대약을 생산하는 원천이니 대약이 하단전에서 나온다. 왜? 선천 에너지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대약은. 선천 에너지가 하단전에서 나오니까 곤궁은 여기서 하단전입니다. 하단전에 집중하면서 거기 불을 일으키다 보면 음양이 사귀는 장소이고 거기는 대약을 생산하는 원천이다. 수화가 다 거기서 만난다. 그러다가 아시겠죠? 예. 그런데 만약 진화로 단련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어떤 불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 원기의 불이 안 일어나면 금과 수만 모일 것이니 거기에 금기운도 있는 거고 수 정액도 정액은 수기운이고 지금 금기운을 기운은 지금 불기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금기운을 강조한 거예요. 금기운과 수기운만 만나고 불은 안 만나면 어떤 기운 여기서 금은 나비라고 하고요. 지금 수는 수운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정기가 만나긴 하는데 납과 수운이 만나긴 하는데 불로 단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불로 단련해 주지 않으면 금과 수만 섞여서 배는 냉하다는 거예요. 배가 냉해버리면 제대로 단약이 안 만들어진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마음을 딱 하나로 모아가지고 뜻을 하나로 하지 못한다면 양화, 양기가 흩어질 것이다. 불이 안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해줘야 불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호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도 하되 정신이 딱 하단전에 집중해줘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 배꼽 아래 5, 6cm 저 안쪽에요. 7대 3 안으로 얘기하는 게 보통 그 좀 안쪽이라는 얘기예요. 안쪽에 정신을 정확히 집중하면 거기서 불이 일어나요. 정신이 거기 정확히 가져야 일어나요. 쉽게. 호흡만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수만 모인다. 금과 수만 모인다. 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정신 집중해라. 이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대약이 그러면 생산되겠냐. 불기운이 없으면 약물이 안 나온다. 불로 달구지 않으면 좋은 약 만들 수 없다. 선천의 기운을 어떻게 얻는단 말이냐. 이 말을 합니다. 단련을 오래 하여 수화가 만나게 되면, 자, 보세요. 이미 원기는 실제로 선천 에너지는 이미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소주천 수준의 선천 에너지였고, 지금 이 얘기는 대주천을 계속 돌리란 얘기예요. 그래야 대약이 나온다. 대주천을 계속 돌리는데, 단련이 오래 되면 수화가 이렇게 계속 만나겠죠. 보세요. 여기서 먼저 수화가 만나요. 여기다 집중하면 여기서 물과 불이 만나. 여기서 벌써 불 타잖아요. 물 있는 곳에 정신을 집중해서 호흡하면 물과 불이 만나요. 또 기운이 구름이 돼서 올라가면 여기서 또 전기가 만나요. 상단전에서. 수화가 또 만나요. 계속 수화가 교류합니다. 이렇게 단련을 오래 하여 수가 화를 만나게 되면 자연이 변화되어 하나의 기운이 될 것이다. 수화가 잘 뭉칠 것이다.
훈증된 기운이 보세요. 훈증이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 연기가 올라가듯이 기화돼서 올라간 기운이 보세요. 동맥을 타고 쭉 올라간 게 구름이죠. 구름이 되어 올라간 기운이 동맥을 타고 운반되어 돌아감이 그침이 없다. 계속 이지시를 할 거다. 물을 기화시켜서 계속 수증기를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원 참된 정액이, 자 상단전에서 참된 정액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하단전에서 원기가 자꾸 그 배태된다는 것은 시작될 것이다. 자꾸 원정 원기가 서로 순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호흡이 서로 합하여지고 맥이 편해지고 호흡이 한 덩어리가 되고 들숨과 날숨이 한 덩어리가 되고 맥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멈추며 고요하여 안정된다. 깊은 선정에 들어가요. 호흡을 하는 중에. 크게 안정된 가운데서 선천의 한 기운이 허무한 중에 나타난다. 자, 이게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여기에요. 여기서 빛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익을 대로 익으면 대약이 완성되면 그게 상단에 올라가서 단이 돼가지고 딱 선천 기운이 제대로 이제 대약의 기운이 딱 터지는데 이거를 하단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선천의 한 기운이 허무한 중에 텅 빈 중에 그러니까 깊은 명상 속에서 대주천을 하고 있으면 이때는 이미 호흡이 태식입니다. 태식 호흡이니까 호흡이 서로 합해진다는 게 일반 호흡이 아니고 태식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요한 호흡, 입정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에너지, 태식은요, 육체가 하는 호흡이 아니라 에너지체가 하는 호흡이에요. 단전이 숨을 쉰다는 건 단전은 육체가 아니죠. 에너지체가 숨을 쉬면서 고요하게 잘 지켜가다 보면 선천의 한 기운이 텅 빈 중에 탁 나타나는데 이리하여 선천의 엄마 기운으로 후천의 자식 기운을 굴복시킨다. 선천 기운을 이제 얻었다. 그럼 후천 기운들이 이제 선천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제압당한다. 이거는 뭐죠? 참나, 우리 참나 51% 하면 에고가 참나한테 제압당하죠? 선천 기운이 강력하게 드러나니까 후천 기운이 거기에 복속된다. 따라간다. 이렇게 그 자연을 따라 급하게 하며 급하게 욕심내지 않으면 선천이 자연이 발생한다. 태식 호흡하면서 깊은 입정에, 아주 깊은 입정이면 안 돼요. 너무 깊은 호흡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호흡에 몰입할 정도로 계속 그 태식을 유지하면서 깨어있다 보면, 깨어서 태식을 하다 보면, 마음이 심신이 고요한 중에 선명하게 자기 이 머릿속에 만들어진 구슬이 보인다, 느껴진다 이겁니다. 혼돈의 처음에, 혼돈의 처음에 천지가 나누어지지 않고, 혼돈이라는 거 무국 상태예요. 무국이 무국에서 이제 태초가 시작될 때예요. 혼돈의 처음에 그러면 태초에 이거예요. 무국이 갈라져서 태극이 생겨날 때 그때 천지가 아직 나눠지지 않았죠. 그 현황 천지의 현황도 천지죠. 거물현은 하늘이고 누루황은 땅이고 천지가 아직 섞여 있다가 그러니까 무국에서 태극이 시작됐을 때 또 아직 천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진 않았죠. 그러다가 무국태극 상태를 지나서 실제로 천지가 만들어질 때 그때가 이름의 기운이 변화하여 고요한 중에 움직임이 생겨난다. 이 움직이는 자리에서 바야흐로 조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지 대우주랑 지금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태식하면서 정신을 고요하게 하는 중에 그러니까 보세요. 호흡에 몰입해서 하는 거는 사선정 단계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더 낮은 선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한번 훅 들어갈 때는 사선정 아니라 멸진정에도 들어가요. 그때는 호흡도 사라지고 천지가 한 덩어리가 돼요. 근데 그런 호흡에 몰입할 때는 깊은 선정은 아닌데 호흡에 몰입해서 가다가 또 훅 진짜 고요할 때로도 들어갑니다. 이 짓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천지가 사라진 고요한 중에 갑자기 다 이제 선천 기운이 작동할 거다. 대약이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게 확연히 이제 빛으로 보이고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대우주도 그러지 않냐. 고요하다가 천지가 쫙 갈라져서 새 우주가 탄생되듯이 이제 지금 이런 거예요. 고요한 중에 이제 한번 작동이 일어나서 무극 태극이 다 갈라지듯이 이제 선천 기운이 발동하면은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천지가 개벽된다. 그게 결국 고요함에서 천지가 개벽되듯이 수행을 하다가 그렇게 고요함을 얻게 되면
거기서 뭔가 하나가 탁 발동하면서 천지가 시작, 새 천지가 시작된다. 이렇게 소우주의 변화랑 대우주의 변화를 연결해 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극이자 태극인 거죠. 한 점 신령한 빛이. 이 한 점 신령한 빛이 있어서 혹 드러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면 이것이 바로 대약이나 아직은 싹 트는 것과 같다. 자, 뭔 말이냐. 결국 이 양반은 이 대약은 약물이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건 단인데 대약과 단을 이제 하나로 엮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대약이 아랫배에서 대약이 전기가 연결어 가면 상단전에서 그 전기가 어떤 빛으로 한 점 신령한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보세요. 나타난 이 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빛의 발원지가 이미 빛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 이것도 빛이라고 할 때 눈앞에 보이는 빛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빛의 근원인 빛이 있겠죠. 요 빛이 사실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이 빛이 그 대약이자 금단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싹 튼 것 같다. 급히 캘 필요가 없으니 한 터럭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선천기운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요. 그때 욕심내면 빛이 사라질 것이다. 욕심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상단전의 전기가 연결계만 해줘라 이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처음 뭔가 눈앞에 빛 진짜 전기신이 모여서 만들어낸 빛이죠. 이 빛은 그냥 정신수련만 해서 난 빛이 아니고 전기신이 합작이 돼서 낸 빛이잖아요. 그 빛나는 그 물건을 억지로 내가 복용해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하단전에 돌리려고 하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하던 수련에만 더 집중해라. 그러니까 지금 대약을 생산했다는 편이고요. 사장은 체약이죠.